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적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적투상은 한 정점으로 모이는 세 개의 면이 모두 화면에 경사가 되도록 배치하는 수직투상을 말합니다. 평면, 정면, 측면인 세 개의 면이 모두 화면에 표시가 되므로 두 면의 크기를 직접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척투상은 축척축의 각도에 따라서 등각투상, 이등각투상, 부등각투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척투상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등각투상도는 세 변이 이루는 각도는 동일하게 120도의 등각을 이루게 되고 총합이 360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서리 부분은 수평선과 30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등각투상도는 이등각투상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세 축적축이 각도가 모두 동일했던 등각투상도하고는 달리 화면을 중심으로 좌우의 각이 동일하고 상하의 각이 각각 다를 때의 축적투상을 말합니다. 또한 이 이등각투상도는 대상물의 정확한 치수를 정해서 입체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기준 수평 수직선을 긋고 기선의 한 교점에서 좌우를 각각 같은 각으로 나누어 필요한 치수를 정하고 입체를 정리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부등각투상도는 화면을 중심으로 좌우와 상하의 각도가 각기 다른 투상도를 말합니다. 세 개의 모서리 중 두 모서리는 같은 척도로 그리고 나머지 한 모서리는 현척으로 그리거나 2분의 1 또는 4분의 3으로 축소하여 시각적 효과를 달리하여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표고투상은 평면의 기준면에서부터 각각의 높이를 기입한 다음 입체를 표시하는 것을 바로 표고라고 합니다. 이 표고투상은 표고를 기입해서 이곳을 기준면 위에 투상한 수직투상을 말합니다. 지도의 등고선과 같은 위치를 표고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지형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표고투상은 곡면선도 지용도 등에 사용됩니다. 정제도는 입체물의 표면을 하나의 평면으로 펼쳐서 그리는 도형을 말합니다. 다면체와 단곡면 등은 전개가 가능하며 곡면 등의 전개는 절단을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철판으로 접어 만들게 되는 상자나 물통, 캐비넷 등 자동차 항공기의 부품 도면 작성에 많이 쓰이며 전개도의 종류에는 평행선법, 방사선법, 삼각형법 등이 있습니다. 보조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조투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투상도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때 필요에 의해서 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투상에는 보조투상도, 회전투상도, 부분투상도, 국부투상도, 부분확대도가 있습니다. 이 보조투상도는 대상물의 경사면을 실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나타내는 투상도를 말합니다. 경사면과 맞서는 위치에 그리게 됩니다. 회전투상도는 투상면이 각각의 각도로 인해서 실형이 표시가 어려운 경우 그 부분을 회전하여서 실형을 표시하는 투상도를 말합니다. 즉, 투상면에 대해서 대상물의 일부분이 경사방향으로 있게 되면 그것을 투상면의 평행인 위치까지 회전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리는 투상도를 말합니다. 자, 이런 투상도에는 오해가 소지가 있는 부분의 작도에 쓰이게 됩니다. 자, 부분 투상도는 그림의 일부 또는 특정 부분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투상도를 말합니다. 자, 생략한 부분과 경계는 바로 파단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국부 투상도는 대상물의 홈이나 구멍 등을 도시에서 알기 쉽게 그리는 투상도를 말합니다. 투상 관계를 나타내야 하므로 중심선, 기준선, 치수 보조선을 이용해서 연결하여 나타냅니다. 부분 확대도는
도형의 특정 부분이 너무 작은 경우에 이 치수 그립이 바로 어렵게 되죠. 이런 경우에 그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는 투상도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 해당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확대 비율을 반드시 표기하여 합니다. 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면도는 물체의 내부 구조가 복잡하여 보이지 않을 경우 물체를 절단하여 내부가 보이도록 하는 도법을 말합니다. 이 단면도는 투상 법칙에 따라야 하며 절단면의 위치는 절단선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절단면과 다른 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45도의 가는 평행 경사선인 해칭선을 그어서 표시하게 됩니다. 단면도는 절단하게 되는 방법에 따라서 온단면도, 한쪽 단면도, 부분 단면도, 회전 단면도, 조합에 의한 단면도로 구분됩니다. 자, 온단면도는 전단면도라고 합니다. 물체의 중심선에서 반으로 전부 절단해서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이 절단면은 물체의 중심선을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계상률을 평면의 절단면으로 절단할 경우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단면도를 빼놓지 않고 모두 그리는 도면을 말합니다. 한쪽 단면도는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대칭인 물체의 중심선에서 4분의 1을 잘라낸 다음에 4분의 1만 단면으로 나타내는 단면도로 절반은 외용도로 표시하고 나머지 절반은 온단면도로 표시하게 됩니다. 대칭 중심선을 경계로 해서 외용도의 절반과 전단면도의 절반을 쪼아 맞춰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 단면도는 물체의 외용도에서 필요한 일부분만 잘라서 표시하는 단면도를 말합니다. 이때 경계선은 파단선으로 나타내고 도형의 대부분을 외용도로 한 다음에 필요로 하는 일부분만 단면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회전 단면도는 바퀴나 핸들 등의 암이나 림, 훅, 리브 등의 단면을 표시할 때는 축의 수직면을 절단해서 90도로 회전시켜 국부적으로 나타내는 도면을 말합니다.